오늘 또 손님 한 분 모셔서 공부해야죠. 유한타증권의 김광현 선임연구원을 모시고 오늘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의 통계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이른바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새해에 나오다 보니까 네. 새해에는 남은 올 한 해의 나머지가 중요하지 지난 4분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리 이런들 저런들 지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그런지 관심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래서 1% 대충 실적을 냅니까? 4분기 어닝 쇼크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4분기 어닝 시즌 뭐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예. 다른 어닝 시즌에 비해서 기간이 깁니다. 네. 다른 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마감되고 나서 45일이 지나면 예. 어닝 시즌이 끝이 나게 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종목의 4분기 실적은 우리가 네. 3월 31일이 되어서야 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월 31일이면 1분기가 또 끝나는 시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섞여버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분산되는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은 왜 늦게까지 시간을 주는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1년 실적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마감 같이 해라. 그렇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이제 사업보고서와 같이 발표가 되는 경우들이 예, 왕왕 있죠. 네.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관심도 덜할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시즌이 기니까. 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장을 가보면요. 4분기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를 같이 발표하게 되거든요. 가이던스라고 하면 내년 거. 그렇죠. 그렇죠. 올해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 거. 네, 올해 네. 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나간 4분기 실적보다는 발표될 향후의 그 가이던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심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보시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료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실적 발표장 갔다 와서 자료를 쓰게 되는데 그 자료의 포커스도 4분기 실적보다는 네. 연간 가이던스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왜 쇼크가 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실적 부풀려요 그러면 관심 없으니까? 저희가 매년 이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전망치와 실제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4분기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의 개수 평균 52개밖에 안 됩니다. 네. 52개. 네. 그 나머지 150개가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4개 종목 중에 3 종목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예,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좀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분기에 그동안 쌓지 않았던 충당금을 갑자기 쌓는 경우. 들이 예. 항상 있으니까. 빅패스라고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과급 같은 거. 예, 미리 좀 계산이 어려웠던 못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늘 틀리는데 항상 모자라게 틀린다. 즉 어닝 쇼크가. 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 이번 4분기 실적 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전망치 대비해서 한 6천억 정도 더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이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한 8천억 정도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평균을 보면요. 4분기 전망치 달성률.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 실제치가 얼마나 나왔냐. 이 달성률이 77.7%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 23% 정도는 어닝 쇼크가 난다라는 거죠. 그나마 괜찮았던 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네. 요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 83%입니다. 뭐가 83%? 전망치 달성률이. 전망치 대비 그러니까 83%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100개 종목 중에는 83개 종목이 전망치를 맞췄다는 게 아니라 종목 말고 전체 다 합쳐보니까 그렇죠.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업체들 중에 우리가 워치하는 그 업체들의 전체 이익이 10조 원일 거라고 예상을 되게 하면 네, 8.3조 다 더해봐야 거죠. 한 8조 원 정도밖에 들 안 네, 나오더라. 여기저기서 네. 펑크 나서 네. 아까 이제 개수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겠죠. 이제 200개를 보고 있는데 뭐 150개가 전망치를 하회하더라. 요거는 이제 종목의 개수로 말씀을 드리는 알겠어요. 거고 예. 이번에도 이런저런 실적 부진한 업체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거는 뭔가 거시 경제 탓 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유독 4분기에 나타나는 노이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번에도 작용한 것 같다는 거죠.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이 4분기 실적에서 어떤 레슨을 얻어야 될까요? 그냥 늘 그런 만큼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아닌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네. 이게 앞으로의 뭐 미치는 영향? 혹은 이게 갖는 임플리케이션 이거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회할 거다.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좀 충격이 덜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쇼크가 나느냐 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2020년 전망치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19년의 이익이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게 상당히 부진했는데 네. 2020년에는 또 이제 회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이익 증감률을 보면 빠르면 올 1분기, 네, 늦어도 올 2분기에는 이제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예. 이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1분기 혹은 2분기 좀 나아가서는 2020년 전체의 이익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예,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라면 예, 그런 것에 좀 의미를 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이번에 예상했던 만큼 잘 나오면 네. 올해 실적 예상치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이 맞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쇼크가 나긴 나겠지만 예. 그 쇼크의 정도가 예,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까 이제 제가 83%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20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뢰도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분기에 이런저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4분기 실적들이 앞으로 네. 긴 시간을 두고 어닝 시즌이라고 발표가 될 텐데 생각보다 많이 낮을 겁니다. 네. 그런데 늘 4분기 거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낮다고 해서 이게 2020년 그럼 전망도 다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판단이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4분기는 네,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항상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네. 하세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너무 놀라지 말자라는 거죠. 알겠어요. 업종별로 좀 볼까요? 업종들 어떨지? 뭐 지금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나마 이제 요새 화장품, 엔터 뭐 요런 쪽에서 이제 예. 중국과의 해빙 무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망치가 이제 조금씩 오르는 정도인데 뭐 사실 이 전망치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것 같고요. 요즘은 올리고 있는 전망치라는 게 올해 실적 2020년 실적 전망치를 조금 올리고 있어요. 화장품 뿐만 아니라 4분기 전망치도 예, 좀 나쁘지 않게 높아지고 있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부진한 업종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망치 하향 조정이 네. 증시 전반에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빠지냐 덜 빠지냐도 솔직히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4분기 어차피 전망치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네, 분석가들이.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예. 또 4분기 전망치는 그래도 안 맞을 거기 때문에 기왕 네. 뭐 네. 어차피 맞을 거라고 그때도 안 했다. 지금 뭐 전망치 나오는 거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나오는 족족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 전망치에 대해서는 전망치 자체도 크게 이제 우리가 볼 건 아니다. 그럼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는 것도 늘 연례 행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좀 평소에 조금 낮춰서 잡아주지 그걸 굳이 매번 틀리면서 그걸 왜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월요일 아침 차 막히는 거 알면 일찍 떠나야지.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이제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속에 대선 충당금을 쌓아놓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일회성 요인이 과연 일회성 요인일까? 이런 네,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어요. 그 의문을. 그러니까 네, 늘 그런데 네. 정말 늘 그래서 그런 걸까? 이번은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계세요? 뭐 그 의문을 몇 년째 가져왔지만 그럼 매년 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군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전망치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겠죠. 근데 아. 그렇지 않다라고 네, 어느 정도 것이다? 쇼크는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것이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정도 좀 살아나는 거 말고는 다른 업종들을 보면 참 여전히 답답은 해요. 네. 영업이익은 감소? 감소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지금 19년 4분기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19년 4분기를 보시면 4분기까지도 역성장입니다. 네. 네, 4분기에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 18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5개 분기 연속으로 이 역성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예. 지금 사상 최초예요. 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업종으로 보면 재밌는 게 지금 반도체가 반토막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지금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2020년의 얘기고요. 네. 19년 4분기까지로 보면 역성장입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업종을 보면 철강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플러스예요. 4분기 증감률이. 4분기에 플러스 증감률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연간 그러니까 18년 4분기 대비 19년 4분기를 보게 되면 플러스다. 네, 그렇죠. 플러스다라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 전반의 이익 증감률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 그 증감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 3분기가 네. 이익 증감률의 고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이익 증감률이 계속해서 빠져왔어요. 예. 2017년에 플러스 30% 가까이를 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감률이 빠져왔다라는 거죠. 예. 요 증감률이 빠져서 이제 최하점을 찍은 게 19년 3분기입니다. 자, 19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19년 4분기의 이익 증감률은 적어도 19년 3분기보단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증감률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분기 전망치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는 업종별로 봤을 때 그 플러스 증감률을 깨먹을 만큼의 쇼크는 아닐 거예요. 이미 그 증감률이 꽤 높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느 정도의 우리가 쇼크를 감안하더라도 증감률이 부호가 바뀌는 예, 그런 플러스 30 예상했던 게 한 20 정도로 나오는 뭐 그런 정도 그렇죠. 예상이라 예, 예. 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4분기는 좀 골치 아프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라보시는 그 포인트들이 고민의 포인트가 어떤 게 있어요? 김광현 애널리스트가 사실 저희는 이제 이익 전체를 보고 있고 증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증시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저희는 제일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9년 이익이 우리나라가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하지만 20년 이익은 이제 꽤나 높은 수준의 플러스 증감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죠. 19년이 부진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19년 부진했던 만큼 기저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20년의 이익 증가 뭐 필연적일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19년의 이익 부진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돋보이는 나쁘게 돋보이는 나쁘게 돋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0년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변화를 반도체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앞으로도 과연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반도체가 왜 오르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맞습니다. 한참 고점 네. 찍어서 하이라이트일 때 주가를 넘어버리면 어떡해. 네. 그런 그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하시는 분에 다양하죠. 네, 되게 다양하게 지금 전망이 나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코스피가 오르는 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네. 반도체도 같이 가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올해 10% 오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0%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라도 네, 많이 라고, 올랐지만 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장만큼 시장만큼 오르는 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예.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한 선택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찾는 스크리닝을 하는 게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아이디어를 배경에 두고 그럼 그런 특징 갖는 것들을 좀 찾아볼까 골라볼까 네. 하면서 쭉 이제 컴퓨터를 괴롭히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혹시 요즘 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신가 싶어서 요새 재밌는 게 이게 업종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지금 원자재에 대한 모멘텀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유화학 철강을 빼야 됩니다. 거기서는 똘똘한 놈 나올 리 없다. 네, 원자재 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유화학 철강은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큰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게 금융이죠, 은행. 예. 근데 과연 은행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를 단다라고 하면 네. 은행도 잘 모르겠어요. 네. 특히 우리 우리나라 은행은 정부가 좀 괴롭히는 업종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보다 은행이 돈 더 버는 거를 상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금리가 좀 올라준다면 뭐 금리와 뭐 그런 것과 다 별개로 뭔가 이제 뭐 규제가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고 자 그렇다라면 또 시가총액 높은 업종이 지주회사거든요. 네. 네. 근데 지주회사는 그 밑에 계열사들이 다 좋아야 돈을 많이 버는 업종입니다. 근데 과연 내년 아까 올해죠 이제 예, 올해 이제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또 퀘스천 마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19년보단 좋아지겠지만. 17년, 18년 한참 좋았던 그때보다 좋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익의 레벨을 봤을 때 지주에서도 우리가 과연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유틸리티 얘기를 해볼까요? 전기, 가스 대표적입니다. 역시 괴롭힘 당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업종으로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 화학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화학, 네. 퓨어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순수화학이고요. 반대쪽 한쪽은 이제 하이브리드캠이 되는 겁니다. 뭐 IT 소재라든지 이제 이런 화학주들을 우리가 좀 따로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냥 IT 업종으로 분류를 하죠, 보통.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뭐, 말씀이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이제 제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이제 그런 종목들 IT를 끼고 있는 화학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와 후자를 나눠봤을 때 당연히 포커스는 후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좀 독특한 성격이 다른 것들은 잘 발라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투자 네. 대상들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 매크로 지표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수출액 증감률 같은 경우도 19년보다는 20년에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환율 측면도 19년보다는 20년의 환율 상황이 훨씬 더 페이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뭐 매크로 측면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고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종목을 선택하려고 업종부터 보다 보니 업종에서는 크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의 종목 선택, 똘똘한 종목을 찾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희망은 주시는데 네. 제가 요점을 조금 비관적으로 정리하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에 드는 업종은 참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업종 안에서 혹시 뭐 좀 다른 거면 봅시다. 이제 그렇게 들려요. 네. 수출 왜 그게 네. 2020년은 2019년에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꽤 숫자로는 좋게 나올 겁니다. 네. 라는 전망과 네. 이 업종 저 업종 들여다봐도 별건 없네요라는 전망이 왜 어떻게 동시에 나올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출액 증감률이 좋을 때 제가 이제 수출액 증감률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출액 증감률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대형주 쪽에 관심을 두는 방향 예.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지금 투자 사이클 도는 것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투자 사이클이 도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장치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사이클이 돈다면 어떤 쪽의 투자 사이클을 생각하세요? 그 설비 투자 YOY 사이클 지표를 보면 19년 2월을 저점으로 아주 뚜렷하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곧 아마 플러스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돌아서 있는데 2020년에는 플러스권의 회복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 절대 금액 자체도 올라간다는. 네, 그렇습니다. 19년에 비해서. 그러니 설비 투자라고 할 때 장치들. 네. 그런 것들은 알겠어요. 네. 요즘 퀀트 애널리스트가 고민거리 많은 시즌이군요. 19년이 정말 고민이 많았죠. 아, 19년은 이렇게 이익이 소위 말하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살났던 적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힘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2020년에는 적어도 이제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또 한번 모셔서 여쭤보고 오늘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코멘트 잘 기억하고 안전벨트 잘 메고 있을게요. 놀라지 않을게요. 뭔가 그 대손 충당금 쌓아놓으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개는 둘이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이 뭐 항상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또 여자친구는 항상 30분 늦게 오더라 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면 뭐 20분만 늦게 왔을 때 오늘 일찍 왔네 이런 느낌도 들고 한 30분 늦게 오더라도 뭐 그냥 그러려니 늘 예상하고 있었던 바니까 판단이 달라지지 않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30분 늦게 갔다가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김광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4분기 실적 리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